안녕하세요. 시드맵입니다. 아수스의 VX279 HW 모니터인데요. 27인치 모니터이고 게임을 지금 배틀필드4로 해보고 있는데 이 모니터를 사용해보면서 좀 괜찮았던 점이 보면은 난방사가 없습니다. 뒤쪽에 이렇게 그 LG 모니터도 이런 필름이 입혀진 게 있는데요. 측면 부분에서 들어오는 조명에 반사돼서 이게 저에게 보이거나 그런 난방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눈이 좀 편안하고요. 도트는 약간 좀 큰 느낌은 있긴 하지만은 근데 게임할 때 그게 잘 안 느껴진다. 네, 그게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뭐 게임하는 정도로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지금 게임하면서도 지금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준하고 맞추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너무 높으면은 작은 화면에 해상도 너무 높으면 오히려 표적이 더 작게 보여서 조준하기 좀 어려운데요. 이게 좀 그런 게 없죠. 그래서 보통은 27인치 FHD 해상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. 그런 이유로.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. 보면 여러 가지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표준 모드고요. 다시 누르면 영화관 모드, 게임 모드. 네, 게임 모드 지금 변경했습니다. 그리고 나이트 뷰 모드, sRGB 모드, 읽기 모드, 그래서 암실 모드 이렇게 몇 가지 모드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선택해서 좀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게임 모드를 해놓고 한번 실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모드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. 약간 지금 캠코더 촬영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검은색 부분에 약간 파란 느낌이 약간 좀 보이죠. 제가 실제 눈으로 볼 때는 그 부분도 잘 안 보이긴 한데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. 보면 이렇게 이건 좀 다른 모드인데요. 이거 위에 실제로 다른 레로나 아니면 A4를 올려놓고 그 크기를 가능하는 모드인데 이거 빼고 메뉴에 보면은 게임 플러스를 제가 한번 이게 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래쪽에 터치 버튼도 있어서 이게 좀 편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불편한 것도 있네요.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메뉴 오늘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커서 이걸 갖다가 변경하면은 게임 플러스 하면은 제가 원래 커서가 이 가운데 부분에 이게 원래 에임이 조정돼도 되는데 이게 그 중간 부분에
모니터에서 설정한 그 제가 설정한 그 표적이 아니, 타겟 이렇게 조준한 경이 이게 입혀지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총마다 다르겠지만은 게임할 때 보면은 어떤 거는 표적이 좀 이게 앞에 조준하는 조준경이 좀 모양이 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조준경 모양을 다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. 네, 보면 지금 화면 중앙에 계속 떠 있죠. 근데 떠 있다가 제가 마우스를 이제 조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따라다닙니다. 제가 지금 가운데 끈 가만히 떠 있죠.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거 선택해 보도록 하죠. 보급병에 선택하면은 또 이렇게 따라다닙니다. 조정하면 또 이게 그 위에 동그란 게 입혀져서 또 이게 또 다르게 모양이 보이네요. 네, 이걸 이용하면은 좀 게임할 때 좀 표적을 하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게임한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반 속도나 아니면은 뭐 움직임 모양 그 부분들은 제가 방금 게임을 계속 하면서 그 부분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